외매님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아랑님 공동개발 가시죠. 미쳐 미쳐 당장 손 잡아버려. 입덕하면 탈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영어왕 아랑입니다. 예헤! 제가 3년째 지치지 않고 쓰고 쓰고 또 쓴다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틴트 기억하시나요?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뭐 50만원? 50만원이 뭐야? 뭐 60만원 이상 제 통장을 갖다 바쳤다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틴트 딱 여러분 뇌리에 스치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 그 틴트 맞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신 틴트입니다. 제가 여러분 출시 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하고 쓰고 쓰고 또 쓰고 외출하면 없어서 나가서 구매한다고 외칠 정도로 정말 진심이었었던 틴트인데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었어요. 야, 니는 진짜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신 틴트만 쓰는구나. 컬러명만 보고서도 전 색상 이름을 죄다 외울 정도로 이 틴트의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외매님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띠리링 아랑님 공동개발 가시죠. 아 나 또 난리 나네 진짜. 공동개발이야 미쳐 미쳐 당장 손 잡아버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70일 정도 쉬지 않고 제형부터 색상 향까지도 전부 다 디벨롭 해가지고 정말 제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몰랑이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틴트가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장점은 조금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줄이고 본격 리뉴얼된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진짜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파격적인 혜택과 더해서 선착순 이벤트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두 눈 크게 뜨고 봐주시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리뉴얼 되기 전에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컬러가 너무나도 다채로워요. 입술의 혈색뿐만 아니라 얼굴의 화사함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색감. 두 번째, 반전 매력이죠. 처음에는 워터리하고 촉촉하게 발리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뽀송뽀송 약간 벨벳같이 블러링이 된다는 반전 매력 기깔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입술이건 정말 촉촉하게 물들이는 수채화 발색이고요. 네 번째는 채도가 진짜 선명 하다고 했었잖아요. 여러 번 덧바를수록 채도가 예쁘게 올라오다 보니까 색감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유지되는 바로 지속력, 밀착력, 묻어남이 없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반대로 단점도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워터리한 제형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특유의 요플레 현상, 또 하나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은 입술 쪼임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한 입술, 세로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입술 주름 부각까지 있다 보니까 장점 또한 진짜 많지만 약간 이 단점까지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정말 몇 년째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외매님을 만나는 첫 미팅 장소에서 제가 막 투혼을 벌치면서 외매님 이거 정말 좋은데요 단점 우리 잡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컬러 다시 잡았고요 향 다시 잡았고요 제형과 발림성 더 디벨롭해서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샘플까지 갖고 4차 샘플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즉석으로 저희가 컬러와 제형까지 잡는 엄청난 노력을 펼쳐가지고 컬러 만족스럽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발림성까지도 정말 부드럽고 기존의 단점 보완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을 개발하면서 너무 많은 컬러 베리에이션 조금 줄이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웜, 쿨에 정확하게 나눠서 8가지 컬러로 집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워터 블러링 너무 빠르게 마르고 건조된다라는 이 불편함을 잡기 위해서 최적의 픽싱 건조 시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림성, 주름 부각, 건조함까지도 이 3박자를 전부 다 잡았기 때문에 입술의 세로주름, 건조한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틴트의 제형이고요. 세 번째로는 픽싱이 되고 나서도 입술 표현이 예쁜 게 중요하잖아요. 블러링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입술을 예쁘게 메꿔줄 수 있는 제형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촉촉하고 가볍게 밀착되는 제형으로 사용감은 더 편안한데 묻어남은 옛날 그대로 롱 래스팅 유지를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외매님과 저랑 정말 영혼을 쓱싹쓱싹 갈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리뉴얼된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1호부터 8호까지 본격 소개 가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웜톤, 뮤트톤에게 컬러 맛집으로 알려진 웨이크메이크 틴트가 맑은 고명도의 중채도톤으로 8가지 컬러 쉐이드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쿨톤을 잡기 위한 찐 쿨컬러도 추가되었으니
있으니까 쿨톤 몰랑이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웜톤부터 쿨톤까지 퍼스널 컬러 제대로 꽉 잡았으니까요. 이떡하면 탈떡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존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오리엔탈 루비, 젠틀브리, 어텀 밀리는 유지를 했고 저랑 웨이크메이크가 함께 공동 개발을 한 컬러는 5가지 컬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1호, 2호, 3호, 4호는 웜톤 추천 컬러고 5호, 6호, 7호, 8호는 쿨톤 추천 컬러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1호의 피치 비치는 아랑피 컬러입니다. 제가 좋아서 만든 컬러고요. 웜톤을 대표하는 컬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봄없나 인생 컬러를 찾고 싶은 분들은 1호의 피치 비치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한 코랄 컬러로 은은하면서도 화사하게 입술의 혈색 자체를 살려주는 컬러인데요. 웜톤 분들 중에서 딱 정석 코랄색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컬러입니다. 2호는 스프링 라이크 핑크입니다. 봄웜 브라이트를 위한 핑크 코랄 색상인데요. 코랄도 정말 다양한 톤이 있는데 이 컬러는요 중명도로 포인트를 잘 잡았기 때문에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까지 소화가 가능하고요. 맑은 컬러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사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호는 오리엔탈 루비 컬러입니다. 기존의 오리엔탈 루비 색상과 동일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맑은 애플 레드의 정석 컬러로 화사하게도 연출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봄 웜의 비비드 컬러로 여름의 포인트 중에 딱이다 보니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다양한 매력으로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4호는 젠틀 브리 컬러인데요. 기존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중에서 웜톤 분들의 인생 컬러로 꼽히기도 했었죠. 이 젠틀 브리 컬러는 옅게 한 콧 정도 바르면 가을 뮤트 분들의 인생 컬러로도 꼽힐 수가 있고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주면 가을 딥에게 딱일 정도로 컬러가 정말 예쁘게 올라와요. 5호는 핑크 미터 컬러입니다. 피치핑크 컬러로 봄원 브라이트, 여쿨 라이트를 위한 인생 컬러 제대로 뽑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코랄도 아닌 완전한 정석의 핑크도 아닌 딱 오묘하면서도 예쁘게 올라오는 핑크 피치 복숭아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를수록 예쁘게 선명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웜쿨 가리지 않고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색감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6호는 핑크 하이웨이 컬러입니다. 여름에는 역시나 핑크죠. 핑크 좋아하는 수많은 코덕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컬러로 자신있게 메인 자리 차지했습니다. 여름 브라이트를 위한 컬러인데 비비드까지 충분히 소화 가능한 컬러 폭인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맑으면서도 브라이트 톤의 명도로 화사하면서도 상큼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두 코, 세 코 정도 레이어링 했을 때는 핑크톤이 선명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름 쿨톤 분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컬러입니다. 플럼 컬러 찾으시는 분들은 베리피즈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크의 플럼을 반 스푼 찾는다면 베리피즈예요. 겨울 비비드를 위한 컬러인데 여쿨까지 정말 충분히 사용 가능한 컬러로 테스트 때부터는 이건 쿨톤 분들의 엄청난 지지와 함께 인생 컬러 제대로 등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웜톤이지만 너무나도 소장하고 싶어가지고 가끔 쿨톤인 척 하고 싶을 때 베리피즈 고민 없이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8호의 어텀 뮬리입니다. 이 어텀 뮬리 모르는 분들 절대 없죠. 어텀 뮬리를 기존보다 조금 더 예쁘게 컬러를 잡았어요. 어텀 뮬리는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 겨울 쿨톤까지 전부 다 소화가 가능한 컬러로 퍼스널 컬러별로 조금씩 다르게 올라오는 컬러감이 매력인데요. 실제 샘플링 진행할 때 봄웜인 제가 발랐을 때는 딥한 로즈 브라운 컬러로 올라오고요. 여름 쿨톤 분들이 바를 때는 더 모브 느낌으로 차오르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매력을 제대로 느낀 컬러입니다. 여름 뮤트부터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컬러 또한 아랑픽의 본격 추천 컬러로 소개하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정말 다양한 컨셉으로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렸는데
소프트 아이 팔레트랑 함께 했어요. 짜자잔, 이번에 출시됐는데 딱 쿨톤 분들을 위한 컬러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뮤트하면서도 미지근한 쿨톤이라 확신의 쿨톤 팔레트랑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쿨톤 분들은 고민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9호는 비비드한 핑크 컬러로 핑크 덕후의 취저 팔레트입니다. 여쿨뿐만 아니라 겨울 브라이트까지도 추천을 하고 싶은 팔레트고요. 10호는 뮤트한 핑크 컬러로 여쿨 뮤트뿐만 아니라 봄 웜인 아랑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로 소프트한 느낌으로 다양한 메이크업 룩 연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본격 리뉴얼된 웨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웜톤부터 쿨톤까지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렸는데요. 컬러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제가 참을 수 없어 화보 촬영까지 진행을 했다 보니까 우리 몰랑이 분들 진짜 컬러 고민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 1차, 2차, 3차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약간 그 최상의 꿀 조합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필리밀리의 와이드 립 브러쉬 931번. 제가 입술에 세로주름이 진짜 많아요. 이 립브러쉬랑 같이 바르니까 기존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를 훨씬 더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이게 정말 입술 사이사이 예쁘게 스며들다 보니까 오버립 연출하기 너무 좋고요. 립 라이너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입술을 진짜 예쁘게 살려주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최종 샘플 뽑으러 갔을 때 외매님 설득했어요. 외매 틴트랑 필리밀리 브러쉬랑 같이 쓰면 진짜 미친 거 아세요? 이거 진짜 같이 쓰면 기절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렵게 이 영상을 보는 몰랑이 분들을 위해서 필리밀리까지도 가지고 오게 됐어요. 저 진짜 잘했죠?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예! 기존에 틴트 발랐을 때 컬러 지속력이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 이 립브러쉬로 발라주시면요, 촘촘하면서도 텐션 있는 모로 밀착력을 더 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뿐만 아니라 풀립까지도 완전 예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면 진짜 시너지 난리 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마켓에서 두 개 이상 구매하면 필리밀리 이 브러쉬를 같이 증정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틴트 두 개 이상 구매해서 레이어링 해가지고 쌓아주면서 필리밀리 브러쉬로 같이 그라데이션 해주는 거 완전 추천. 진짜 왕따봉 대박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주무시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마켓까지 가줘야 돼요. 7월 1일로 넘어갈 때 제가 드디어 마켓을 열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단하루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올리브영 온라인몰 한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딱 하루 진행하니까요,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한 개당 가격 1,300원입니다. 두 개 이상 구매했을 시에 2,600원에 무료 배송, 필리밀리 931번 브러쉬 본품까지 한 개 증정될 예정이고요. 필리밀리 브러쉬의 경우 두 개 구매 시 브러쉬 한 개, 네 개 구매 시 브러쉬 두 개로 가다 보니까 두 배수로 증정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저희 한정 수량이다 보니까 조기 종료 될 가능성 있습니다. 추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두 개 이상 구매 후에 구매 인증 이벤트 함께 해주세요. 총 50분을 추첨해서 파우더 픽서 팩트 증정 드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한 개에 16,000원인 틴트를 11,900원에 7월 한 달 동안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아무리 들어도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우리 몰랑이 분들은 조금 더 좋은 혜택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오랫동안 조율을 해서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바로 다음 날 7월 1일 딱 하루 동안만, 진짜 딱 하루 동안만 1,300원에 만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여기에 두 개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까지 붙고요. 필리밀리 브러쉬까지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이벤트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진짜 빵빵하게 가지고 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화보 촬영에서도 사용한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것도 같이 할인을 하려고 해요. 아이 팔레트는 34,000원에서 24,800원으로 구매하면 선착순으로 컬러 라이너랑 웨이크메이크의 숨겨진 꿀템으로 유명한 래쉬 앰플도 7월 1일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온라인에서만 진행되고 제 영상을 통해서 아래 있는 하단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제가 이 링크는 놓치지 않게끔 여기저기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온라인 분들, 리뉴얼 때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우리는 언제? 7월 1일 바로 00시 조금 후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